이번 시간에 마무리 질을 거고요. 예, 혹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2시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오바되면한 10분 정도까지는 오바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제가 이제 그 이렇게 20년 넘게 이 강의를 해왔잖아요. 예, 이제 마무리 특강 같은 거를 하면 그 느낌이 좀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여러분 눈빛만 보면 누가 붙겠다, 누가 떨어지겠다 이런 <laughs> 느낌이 이 오는데. 예, 상당수 붙으실 것 같아요. 어, 그 말은 여러분의 실력이 상당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 붙으실 거예요. 예, 다 붙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어, 그 대신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실수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어, 우리 실수 같은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아니 그런 거는 뭐, 그, 뭐 옳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실수 같은 걸 많이 하냐면 시간 안배 어 그러니까 일차 같은 경우에 시간 은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실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학교로 먼저 풀었는데 계산 문제에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 뭔지 알죠? 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틀리면 틀리면 나 시험 안 봐도 괜찮아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인생 포기하듯이 이 문제에 꽂혀가지고 한 문제 남아 5분씩 하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분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다 이제 실수하시는 거 모아가지고 그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 메가 하시고 황정선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메가랜드 홈페이지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한 40분 정도 되는 그, 촬영했는 거 있거든요. 원래 여기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서. 그거는 못하니까 꼭 유튜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100, 아, 203번. 폐업신고 전 개공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자, 요거는 이미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이미 한 거잖아요. 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효과는, 그 업무 정지 효과는 몇 년간 승계된다? 1년.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이 아니고 얘가 중요해요. 뭐한날로부터요 처분일. 한 거니까. 아, 한 거니까. 음. 그러면 204번은, 204번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그러면 얘는 업무 정지 처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한 거야 아안한거 그죠 예자 네. 그러면 우의 권은한거한 거는 뭐한 한뭐 날로부터 1년 승계 처분일 하기 전은 폐업 기간만 따져요 그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해 버리면 1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고 그죠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승계하는 거고 자 다시 우의 권은 처분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니까 뭐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 받은 날로부터 1년 밑에 거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받은 거는 폐업 기간 따져서 1년이 넘어갔으면 승계 못하고, 1년이 안 넘어갔으면 승계하고. 어, 여기는 초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주는 게 맞죠. 이거 두개 별, 두개 잡을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 여기서도 질문 과태료 부과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니까 여기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06번은요 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그러면 이거는 처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 이때는 어 폐허 기간을 따지는데 이거는 취소 사유니까 승계는 몇 년? 3년까지 3년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고 3년 이내면 승계해야 되고 만약 2년 6개월 지났으면 요 승계하고요 207 고용인의 어,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고용한 개공회까지 해당 조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는다. 자,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형은 안 받는다고요? 징역형은 안 받아. 그럼 그 대신 무슨형은 받아? 벌금형은 받을 수 있죠. 어, 벌금형은 받을 수 있다. 208번은 음,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 게,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이걸 소위 말하면 무슨 규정이라고 하냐면 면책, 면책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잘했어요. 그럼 나 벌금 안 받죠, 그죠? 잘못했어, 게을리했어. 그럼 어떻게? 벌금 받을 수 있는데 징역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설사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 이거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자, 209번.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를 요구해서 수령했다면 금품 초과 수수니까 몇년몇 천? 1년 1천. 200만 원의 벌금형. 200만 원의 벌금형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00만 원이면요. 해당한다. 근데 조심할 거는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자, 만약에 형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금 받았어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벌금형은 무조건 중개사법위반 어, 11, 공인중개사 아닌 자. 아무튼 주어가 아닌 자로 나오면 항상 주어를 몇 년, 몇 천. 1년, 1천으로 받으면 되고요 212, 역시 아닌 자 나왔죠? 여기도 1년, 1천의 형벌을 받습니다. 자, 213, 직접 거래하는 행위.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몇 년, 몇 천에 들어가요? 3년, 3천. 자, 이중자 나오네요. 이중자 나오면, 형벌을 물어보면 항상 몇년몇 몇 천. 1년 1천이 되고요 그리고, 어, 215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했다. 그러면, 뭐에다가 뭐 변가된다 그랬죠?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 아니고, 이건 운영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500과. 아, 아까 여러분 제가 변가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야. 이거 이거는 지정 취소에다가 500과 1년 1천의 형벌이 떨어지는 거는 뭐냐면 한정하여 다르게 차별 예, 네, 그 말이 나왔을 때 지정 취소에다가 어, 1년 1천이고요 이거는 그냥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216 연수 교육을 안 받았대요 그럼 얼마가 태료 500과 태료 이거 누가 부과 시도지사 등록증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 부과할 거죠? 100과. 100과. 게시물 5개. 사업자등록증. 예,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다 아시는 걸로 알고요. 모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218. 예,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 예를 하나 들어 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임목, 임목, 임목 예. 입목 중에 임목은 중개 대상물인가요? 예. 근데 뭐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신고는 언제, 어, 어떤 경우에만 하냐면 토지 건축물 지위. 토지, 건축물, 지위 이 지위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임목을 신고하지 않아요 자219 어, 매매계약을 했대요 매매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30일 이 신고는 누가 하냐면요 개공이 있다 없다가 달라요 개공이 있으면 누가 해야 돼? 개공이 없으면 거래 당사자가 근데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그때는 국가가 단독으로 합니다. 220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대, 그렇죠? 아 여기 개공이 아니고 당사자네. 당사자니까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맞죠, 그죠 매도 매수. 단, 다만 일방이 신고를 안 한다고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독 신고할 때 가정하는 거 1, 2. 어 좋아요. 사유서 2. 거래계약서 원본 4번 4번 네? 어, 원본은 등기할 때 들어가야 돼요 4번을 네, 냅니다 자222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은 몇 명이 제출 일방이 여기다 별 2개 그러니까 공동 신고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공동 신고, 공동 신고를 제출을 같이 하라고 아니면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예, 제출은 누가 어, 혼자 혼자, 아, 혼자 하는 혼자 시간 있는 사람이 예. 자222 지방자치단체가 개공의 중개 없이 자 이거 왜 좋냐면 개공이 중개한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면 넓게 보면 뭐에 들어가냐면 국가 등에 들어가는 거죠. 공사, 공단 이거 다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면 어, 국가등이 개공의 중개 없이 예, 거래를 했대요. 그러면 어,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등이 예, 단독으로. 예,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개공이 중개했으면 그때는 개공이 해야 돼. 우선순위가 개공이 제일 빨라요. 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어,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의제 이거 예, 별하나면 잡고요 소공은 개공의 의미를 받아서 신고서에 제출을 대응할 수 있어요 소공이 제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 소공이 뭐 가져가야 되냐면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 중개 보조는 이게 안 됩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도 꼭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뭐 예컨대 조건 중에 중도금 없는 조건으로 할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잔금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뭐허 얘기예요. 왜냐하면 특이하잖아요. 자, 227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까지 밑줄 별 자, 이거 두 개는 포인트가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포함 발생한다. 왜냐하면 새 거라서 그래요. 새 거라서. 신규로, 어, 분양 계약, 공급 계약이, 저 최초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과 전매 계약 빼면 뭐가 남냐면, 매매가 남잖아 매매. 여기 보면, 그 외의 거래, 이런 말이 이제 또 뒤에 나오잖아요. 그 외의 거래는 부가세가 없어요. 제외야. 근데 왜 매매는 부가세가 없냐면, 매매는 헌 거라서 그래. 쓰던 거 파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팔아요. 그러면 쓰던 거 파는 거야? 아니면 새거 파는 거야? 쓰던 거, 그건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신규로 분양을 받을 때는 부가세를 낸다고요 또, 그런 의미 중요합니다. 자, 228.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도 신고해야 되죠? 어, 근데 여기 보면, 국적을 꼭 적어야 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하나에 꼭 체크. 뭐, 예를 들자면, 거주용이냐, 뭐, 투자용이냐, 이거 꼭 체크해야 되고요둘다 아주 잘 나오고. 229번, 요거 별두 개. 신고서 작성해서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집합 건축물, 아파트 같은 거, 이거는 전용 면적을 적을 거고요. 나머지 건축물은 무슨 면적을 적을 거냐면, 연면적. 음, 아주 잘 나옵니다. 종전 부동산, 옛날 부동산은 뭐에만 적을 거냐면, 입주권에만 적을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분양권 나오면 맞다, 틀리다. 이거 틀리겠죠? 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입주권이면, 여러분, 무슨 법에 의해서 입주권이 발생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법 중에서. 도시 및주환경 정비법. 음, 그래서 동네가 좀 후진 동네에서 하면 무슨 입주권. 그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막 어?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하고 동네가 좀 괜찮아. 막 교통도 막잘돼 있어. 그건 뭐예요? 재건축 입주권. 이때 입주권은 옛날 부동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분양권은 신규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부동산은 없는 거예요. 이 자리 조심하시라고. 자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사항, 요거는 조건하고 기한 이런 게 붙였으면 이거 꼭 적어줘야 됩니다 아까 이 신고사항이라고 했죠 32는 공법상 거래 규제, 요거 뭐 이용 제한 이거는 신고서에 기재하면 관청에 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더잘 알아? 관청이 더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만 기재하면 돼? 계약서도 안 들어가 그렇죠. 네, 확인설명서에만 들어가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233번은 음, 별을 하나만 잡을 건데 자금조달 입주계획에 비규제지역이 있어요. 비자 그 때면 규제지역이잖아요. 네, 규제지역이라는 게두 군데가 있는데 뭐하고 뭐? 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아무것도 안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비규제 지역은 얼마 이상일 때만 6억 원 이상일 때만 이걸 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 2억 원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규제 지역은 그럼 이건 해당 없다 이거 안내도 된다 자 그럼 이거 거꾸로 바꿔 볼게요 이게 규제 지역이면 해당 있음 가격은 상관없고 6억 이상 아니고 규제 지역은 무조건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요거 어, 유일하게 주택거래 신고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주택거래 신고 보증금 얼마 초과 6천 초과 예, 그 다음에 월차임 30만 원 초과 이상 아니고 초과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가로 높기로 만든 이유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체,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30일.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상가 임대차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뭐만 해? 주택. 주택만 하는 거예요. 네, 주택만. 자, 김포에, 김포에 주택이, 임대차가 6천0 0에 30짜리 주택이 있어요. 자, 얼마에? 6천0 0에 30. 자, 신고한다, 안 한다. 왜안 할까요? 초과하지 않으니까요. 1000에 50짜리 해야죠. 왜 이거 넘어가니까. 둘 중에 하나만 초과하면 여기 하거나 이래지 아요35 외국인 등이 일정한 주택을 제외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주택이라는 거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요거 외국인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이 주택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 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제외하면 뭐할 필요 없다 신고 안 한다 이거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택 신고만 하는데 이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어36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공간의 일부 지역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 동일한 시 김포시 우리 김포시 옆에가 어디예요? 옆동네 옆 어디요? 경기도에서 아, 고양시 이렇게 걸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걸쳐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를 허가구역을? 예. 그럼 누가 해야 돼? 어? 김포랑 고양시랑 총괄하는 도지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 이럴 때는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자,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 걸쳐 지정하려고 해. 그 때는 누가? 그 때는 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없으니까. 37.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여기다 별. 자, 주어가 시도지사가 나오면 여기는 뭐예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주어가 만약에 국장이 나오면 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38.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간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 생긴다? 5일. 요거 아주 잘 나옵니다.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그럼 효력이 생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5일 후부터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예, 그럼 5일까지는 안 받는다. 자, 239번 예, 불허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뭐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면 불허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좀 팔고 싶은데 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할수 있냐면 두 가지 할수 있어. 예, 뭐 하거나 이 신청하거나 이 신청 예, 아니면. 매수청구,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하죠. 얼마 안에? 1개월 이내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예, 30일이에요, 그건 또 30일. 예. 40번 시군구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된 경우에 어, 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공사가 원한다라는 얘기는 국가 등이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익용으로 필요한 토지야. 뭔가 필요 해 공익용으로 그럼 먼저 사들이게 할수 있죠. 그죠. 먼저 사들이는 걸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선매할 수 있다. 선매 자 질문 선매는 강제성이 있나요? 어, 아니요, 그냥 이미 협의, 이미 협의배수 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 공익사업용으로 필요 없는 토지는 선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선매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방치하고 있는 것이면 안 쓰고 있는 이런 토지는 선매할 수 있다. 4 1일 어, 허가받은 자는 법령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그러니까 이게 최대 5년이라는 거죠. 최대 5년. 자, 우리 집 거주용 집 짓는 거몇년 이용해야 돼요? 2년. 2년. 사업용 토지 4년. 예, 4년. 어, 현상 보존용 토지 5년. 5년. 그러니까 최대가 몇 년이에요? 5년. 5년이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 주택 사업용 토지 5년. 그건 5년이에요. 그거는 사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은 조금 길게 가야 되니까 자42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이행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고 43번 어, 당초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뭐 거주용이냐 사업용 이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이랬어요 방치 방치하면 몇 퍼센트 10 방치하면 10 뒤에 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244번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줬대요. 임대 세 줬으면 얼마? 7%, 어, 그리고 여기는 또5% 짜리가 하나가 있죠. 그 5%가 뭐죠? 변경, 네.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버렸다. 그러면 5%,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방치는 10, 임대는... 7. 변경은 5. 요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245.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제일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별 3개 있습니다. 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그, 이행에 들어갔어, 얘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였거든요. 이게뭔 말이에요? 이제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나 뭐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나 이러면 새로운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를 어떻게 중지하래? 즉시 중지해야 돼. 이건 지체 없이가 아니고 여기 한번더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부과한 거.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징수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새로운 거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46번, 예,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쵸? 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봐준다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 예를 들자면, 저, 거주용 주택을 집 짓고 몇년 살아야 되죠? 2년. 2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안 해. 집도 짓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때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예, 허가 취소. 이거는 어, 허가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뭐, 지나도록 의무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봐준다는 게아니고요 허가취소 사유입니다. 47 최초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만 이행명령이 반복될 때까지, 아니죠,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 기간이 끝나면, 왜냐면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자, 이행 강제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행 강제금의 어, 이의제기, 이게 며칠이라고요? 30 아까 불화가 처분에 대한 어, 이의제기는 1개월, 그래서 1개월과 30일은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런 거 질문하셨어요? 1개월하고 30일이. 왜 다르네? 이거 진짜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신 거야. 이게 달라요. 왜 달라요? 한 달은 꼭 30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며칠도 있어요. 30일, 30, 29, 28. 네. 근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49. 외국인이 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어, 여기까지. 밑줄 한번 잡아 주시고요. 별두개 잡을게요. 이거 여러분 문장을 읽어 나갈 때뭘 빨리 캐치하셔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 매매야, 매매. 그럼 매매는 외국인도 신고 해야 돼요. 며칠짜리? 30일짜리. 그걸 하면 이거 안 한다고 외국인만 하는 특례 신고, 외국인만 하는 특례 신고, 6개월짜리 있잖아요. 그건 안 한다고. 왜냐면 이거 있으니까 이걸 하니까. 예. 아참 60일짜리. 예. 그래서 매매는 특례 신고 안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는 거예요. 어 참고로 이 외국인만 하는 특례 신고는 60일짜리인데 교환과 증여 어, 이두 가지 경우에만 특례 신고를 하게 되고요. 매매, 공급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합니다. 아무튼 249번 아주 잘 나오고. 자, 250번 합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법인끼리 합친대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 계약 외의원인 계약 외의원인 그러면 어 6개월짜리 맞아요? 예, 6개월짜리 신고하면 되고요. 안 하면 3 0 0 100, 100, 100만 원 과태료. 자, 51번 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을 했대. 그런데 부동산은 계속 보유하려고 한대. 소위 계속 보유. 이것도 몇 개월? 6개월. 안 하면 100만 원. 자252 외국인이 상속 경매 판결 자 상속 경매 판결 여기 좀잘 나오는데 이거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안에?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네, 100만원 과태료 53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신축, 개축 두개더 있는데 신축이 또 개축이 있고 또뭐 있어요? 재축, 증축 다 말, 다른 말이죠, 그죠? 예. 우리 이제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거한 번도 안 배웠는데 공부하고 나서 이런 거막 배우니까 이뭔 말인지 모르겠어.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아무튼 이런 거를 모아서 취득으로 보겠대. 모아서 뭘로 취득? 예. 이거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얼마 안에 6개월, 예, 이거는 6개월짜리 계약이 아니니까 6개월 신고 자, 254는, 음, 허가 신청, 며칠 안에 처리해두도록 되있냐면 15일. 아까, 그, 바뀐 거있다 그랬죠, 그죠? 어, 근데 이게, 그, 이거 좀 수정해야 돼.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야한다 이랬는데, 주어가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15일 또는 30일. 15일 또는 30일. 바뀐 거예요. 15일 또는 30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30일은 어느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30일 걸린다 그랬죠. 한 번을 뭐할수 있다고요? 연장.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요거 별 예상.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출제가 잘 되는데, 개정까지 됐으니까. 자, 255.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외국인, 내국인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잖아요. 여기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으면, 어, 허가, 토지거래 허가든 외국인 허가든 둘다 받아라, 하나만 받아라. 하나만. 왜냐면 나머지 하나는 면제시켜준다. 그러니까 허가를 두번 받는 일은 없는 거죠. 자256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른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이것도 외국인 허가구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이 무효는 어떤 무효? 확정적 아니면 유동적 예, 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언제 붙이나요? 어?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외국인 허가든 구역이 똑같아. 그거는 그렇,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런 말이 나오면 유동적 전제라는 말이 나오면 유동적 없으면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이거 처벌도 하나요? 응? 어, 허가 받지 아니하고 이러면 처벌도 하잖아요 몇 년? 2년, 2년 2천 음, 이건 똑같이 2년 30% 아니고 2년 2천으로 갑니다 확정적 무효에다가 2년 2천 257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토지를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구역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이게 며칠 안에 처리해준다고 그랬지 아까? 30일, 한번 연장할 수 있고요. 자 58,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1분의 1 이상이다. 이런 뭐그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1분의 1 이상인 법인은 그 외국인으로 봅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느 기업이 있는데 거기 임원들이 싹다 외국인이래 음,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주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공장 하나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겠어 아니면 자,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으로 보는 거죠 몇 분의 몇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이것도 외국인으로 본다 자, 59. 허가구역 내서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이 변경하려고 해도 허가받아야 돼. 근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는 똑같아. 이건 허가 안 받고 한 거라 똑같은 거니까. 얼마에 얼마. 2년에 30%. 요거 59번 별두개 잡을게요. 작년에도 나왔나. 작년에는 뭘 물었냐면 얘를 물었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여기서 30%는 말 그대로 3하를 그, 어 벌금으로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실거래가를 기준한다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공시지가 왜냐하면 실거래가로 기준하면 거래금액을 높게 한사람의 벌금을 많이 받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얘는 뭐 기준? 공시지가 기준. 실거래가를 기준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합니다. 60번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이거 똑같아. 허가를 받긴 했는데, 어떻게 받았어? 부정하게. 그럼 이거몇년 얼마? 2년 2000. 61번. 예, 개공이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했다는 얘기잖아요. 거짓 신고.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자, 여기다 별 한번 해주시고요. 질문. 누가, 누구에게 부과한다라는 걸까요? 누가, 누구에게? 신고관청이? 개공한테 당사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들이 다운해서 신고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받으면 다운해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돼요라고 하지 말고요. 왜냐면 손님들이 그럼 안 사요 할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안돼요 하지 말고 뭐라고? 아 과태료 10% 나오면 부담하실래요? 이렇게. 예. 그럼 그 과태료 10%가 얼마인데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어 그러면 그게 얼마야? 취득가액의 10이라고 알려줘야죠.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1에 1억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과태료 1억 정도 나올 거예요. 저한테 그럼 1억 부담하실래요? 그 손님이 오케이. 부담하겠대. 어 그러면 써줘야지. 그 그죠? 근데 이걸 부담하지 않고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이 돈은 개공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2, 어, 62번은 6 2별두개 분묘기지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올해 꼭 나올 겁니다. 시효취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장사법이 언제 시행되죠? 14일. 2001년 1월 13일인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거꾸로 바꿔볼까요? 어떤 말이 돼요? 네. 이후에, 그러니까 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 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전이냐 후자에 따라서 어, 말하자면 그 시효 취득이 되고 안되고가 달라집니다. 63 시효 취득한 사람은 어 시효 취득 청구한 날로부터 얘도 별두개 지금 민법이랑 중개사법이랑 돌려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요거 원래 시효 취득은 무상지류였거든요 그런데 네, 판례가 재작년에 바뀌어가지고요, 유상으로 바뀌었는데 언제부터 유상이에요? 청구한 날로부터예요. 청구 안 하면 안 줘도 됩니다. 원래가 안 줘도 되는 거 있으니까. 아, 64번 문제도 별두개 잡고요. 자, 자기 소유의 토지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특약 없이, 그러니까 이장특약은 뭔 말이에요? 그니까 옮겨 줄게요 이런 거 특약 없이. 토지만을 양도하면 토지만을 양도하면 바뀌었잖아요. 뭐하고 뭐가 바뀌어? 바뀌었다 이렇게 볼라면 달라져요. 토지와 분묘의 권리자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묘규직권 이럴 때는 언제부터 유상이냐면 성립한 때부터 유상이에요. 성립한 때부터 유상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성립은 언제 해요? 등기 넘어간 때, 네, 등기 넘어간 때부터 유상 다시 한번 정리 시효취득 나오면 언제부터 청구한 때로부터 그다음에 토지만을 양도하면 성립한 때로부터 65번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왜 확인할 수 없죠? 얘는 법정지상권이니까 일종의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해야 돼? 확인할 수 없으면 어, 현장 현장에 나가서 네, 조사. 해야 됩니다 임장으로 66. 분묘기지권에 효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내땅 아니니까요 67.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은 분묘의 소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범위가 어떤 범위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언제 보통 분묘에 찾아가죠?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언제 가요? 설날 때는 추워서 안 가죠 네. <laughs> 추석 때 가죠. 네, 추석 때 가는데 가서 뭐해요어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네, 제사. 네. 제사 어떻게 지내요? 음식 차려놓고. 어 그럼 음식을 차려놓을 수 있는 공간, 절할 수 있는 공간,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까지만 미친대. 자이68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요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인데 멸실이 됐대요. 멸실. 근데 유골이 존재한데. 그럼 뭐가 멸실이 됐다는 걸까요? 봉분, 흙더미가. 그러면 뭐는 남아 있고? 유골이. 그럼 뭐가 중요해요? 유골이 아니면 그 흙더미가. 유골이.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반대로 유골까지 멸실되면요. 이걸 소멸하는 거죠. 69.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 단락을 끊고요. 설치 기간이 끝난 빼 볼게요. 몇 년이 지났죠? 원칙 30년. 60년 아니고 30년 예외적으로는 요 60년 왜냐하면 한 번을 뭐할수 있죠 연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끝나든 이거 끝나든 연장을 안 했으면 30년 했으면 60년이 끝났으면 이 분묘를 철거해야 돼 없애야 돼요 그럼 분묘 철거하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서 이걸 나오죠 그래서 화장 보거나 어, 봉안해서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누가 해야 된다 종손이 연고자가 연고자가 연고자 여기서 말하는 연고자는 돌아가신 분의 누구를 말하냐면요 배우자, 일 연고자 배우자 없으면 누구냐면 연장자녀 연장자녀, 연장자녀가 무슨 뜻이에요? 나이 많은 아들, 딸 누나가 있어, 큰 누나가 큰 누나가 있으면 누가 연고자야? 큰 누나가 근데 이거 안 하면 1년 1천 형벌을 받아요 누가 누나가, 누나가. <laughs> 예, 큰 누나가 예, 그죠. 예, 근데 분묘기지권은 남동생만 권리를 두려요 어, 그러니까 종소는 남자들한테만 내려가는 지위고, 징역 갈 때는 누나들도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연고자는 누나가 받는 거야. 큰, 큰 누나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작은 누나는 안 가? 작은 누나는 안 가는 거예요. 큰 누나가 있으면 큰 누나가 가는 거예요. 자, 270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이거 중요하죠? 어, 총면적 얼마 미만, 천 미만 음, 이어야 한다. 자, 이거 개정된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 체험 영농이 안 돼. 다 되는데 여기만 안 돼. 어, 농업 진흥 지역. 농업진흥지역 내는, 제외. 이거 별. 27, 아, 71. 개공에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자,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를 줬는데 팔렸다는 거예요. 뭐가? 농지가.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얘를 세 글자로 바꾸면. 이거 맞추시면 합격하신다고 제가 선언해드릴게. 어, 대학력, 어, 대학력. 예, 우리 친구는 합격할 거예요. 예. 이게 대학력 이 있기 때문에 어, 승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농지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임대주택의 양수인 또는 임대상가의 양수인 똑같아. 어, 다 승계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대학 72.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죠. 예, 계약은 서면. 이 서면은 어떤 장관이 권장? 참고로 국장은 아닙니다. 농림 축산 하나 더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권장하는 거예요. 73.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는 공인 전자 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이거는 따로 보존할 의무가 없다. 아까 보셨던 거죠. 국장은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걸 국장이 운영할 수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거를 권장하고 저 위탁하고 있냐면 한국 부동산 원에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검증 시스템 자체를 그다음 음, 신고할 때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 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전자인증의 방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 공동 뭐 인증서 이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공인인증서가 바뀌어가지고 자 그다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전자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전자계약. 그랬다면 전자계약을 했다면 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줍니다. 그럼 따로 안 받아도 된대. 그럼 되게 편리한 거예요. 안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거죠. 전자계약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질문 상가도 이거 해주나요? 확정일자. 안 되고 뭐만요? 주택만요. 주택만 자동 부여되고요 77. 개공이, 어, 계약 시스템. 이것도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전자계약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니까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따로 우리 뭐안 해도 괜찮아요.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괜찮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면, 음, 뭐 예를 들자면, 한달 살기. 이런 거. 제주도 가서 한달 살고 싶죠. 그죠? 네. 그러면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 상가도 마찬가지. 예, 왜냐하면 한달 살기로 들어갔으니까 몇 달만 살아야 돼. 한 달만. 그런데 한달딱 살고 나서 나 무슨 소리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단기간 2년의 적용을 받아서 2년 살 거야. 그리고 한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총 4년 살 거야. 이러면 어, 이 사람은 임대업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하게 쪽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9. 어,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에 적용되고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여러분, 뭐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마찬가지예요. 집에 창고 있나요? 그게 전부예요, 일부예요. 혹시 창고에서 사시는 분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창고가 일부 있잖아. 그러면 창고가 일부 있는데 전체로 보면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주택이죠. 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거 상관없다 이거야. 꼭 주택을 100% 주거용으로만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주차장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주택이야. 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80번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 그러니까 원래 2년을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하면 한번더 살아서요. 1 플러스 1, 그래서 총몇 년, 4년이 보장되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주택 임대인은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을 몇 년간 내보낼 수 없냐면 4년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거를 무슨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 좋은 건가요? 아니면 쓸데없는 제도인가요? 완전 쓰잘데기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쓰잘데기 없는 제도냐면 이것 때문에 전세가 폭등, 전세가 폭등하면 뭐가 따라서 올라가요? 집값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제도입니다 문제가 좀 많은 제도죠 시장에 맡겨놓는 게 제일 좋죠 전세도 많이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8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 아까 말씀드린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지위를 승계한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항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 82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거는 아무런 표현이 없었다는 거죠. 나가라 아니면 뭐 나가겠다 아니면 올려주라 뭐 내려주라 이런 거 없이 갱신이 되면 어, 임차인은 아무 때나 해지하고 나가도 괜찮아요. 임차인만 그런 거예요. 그 대신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3개월. 반대로 해볼까요? 임대인은요. 안 돼요라고 하지 마요. <laughs> 여러분, 이제, 배우신 분들이니까, 배운 사람답게. 어? 임대인은? 6개월 전? 이런 말은 없고. 임대인은 최단기간에 적용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묵직갱신되면 2년 다시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중간에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만. 임차인만. 83. 상가 3기 이상 차임 연체. 여기 별두개 상가에서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정리하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이것도 보호받지 못해요. 어떤 거? 권리금 회수 기회 이것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3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말하자면, 그, 해지 사유에 들어가기도 해. 예,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세 개라고 한번 써와 드릴게요, 세 개. 그냥 제가 써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 개가 뭐뭐냐면, 뭐뭐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 그죠? 예, 또 뭐? 권리금 회수 기회에 보호받지 못해.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해지 사유야. 예,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무조건 3기 이상 뭐 하면 안 돼. 차임 연체하면 안 돼요. 주택은 몇 기? 2기. 상가가 3기. 아주 중요. 84.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자 여기 동의를 받고 전차인이 중요해 동의 없는 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데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위했냐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택에서 상가에서 아니면 둘 다? 아니고요 상가만입니다 음, 상가만 네. 주택은 이런 거 없고요. 자, 285 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다. 일부 전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일부도 전대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없이 동의 없이. 이러면 여러분이 임대인이면 여러분이 임대인이에요. 열 받아, 열안 받아, 열 받죠. 네, 그러면 어, 갱신 요구 거절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뭐할 수도 있냐면 뭐할 수도 있을까? 어, 이거 해지사유예요. 또 나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죠? 네, 무단전대했으니까. 86 어, 임차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여기다 우리 변화 하나만 잡아볼게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10년이에요. 근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고요. 어, 87번 없네. 없죠. 87이 뭐예요? 어, 그것도 어디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실 거냐면, 어디다 하셔야 되겠어요? 3기, 3기. 3기에다가 동그라미 별. 3기에다가 동그라미. 가로 낌기로잘 나오고. 88.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감액은 제한이 없나요? 네, 내리는 건이니까. 네,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액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에 몇 년까지는 못 올려. 1년까지는 증액이 안 돼요. 1년 안에 올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1년이 지나서 또 연장이 또 이제 된다면, 만약에 이제 그 2년 차, 1년 넘어서 2년 차 된다고 하면, 이때 뭐할수 있어요? 증액. 몇 퍼센트만? 5%. 예. 그리고 다시 또 1년이 지나서 또 증액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최초 계약에서부터 언제까지는? 1년까지는 못 올린다. 그리고 한번 올린 거는, 그몇년 이내는 에 다시 못 올린다. 1년. 어 다만 이제 뭐가 종료가 됐을 때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는 증액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건이니까 어, 실명법상 저촉되는 뭐 예를 들자면 친구 사이 이런 거 저촉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한테 명의신탁 해놨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저촉이 된다는 거야. 배우자는 저촉이 안 되죠. 어 왜냐하면 특례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저촉되는 명의신탁의 약정은 매도인의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언제나 뭐다 무효, 등기도 무효. 예, 저촉되는 등기는. 그러면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놨으면요? 유효. 어 처벌도 안 받고 어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막 사귀는 사이야. 친구가 아니고 사귀는 사이야. 어남녀가간 예. 그러면 어때 해도 돼? 안 돼요. 결혼할 사이인데. 안 됩니다. 근데 미리 명의신탁을 해놓고 나중에 뭐하면 혼인하면 또 상관없어요. 어, 중간에 깨지면 안 되고 혼인했다 그러면 음, 배우자니까 상관없고요. 자 90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별 선의라는 건뭔 뜻이에요? 매도인이 선의. 몰랐다. 네, 그러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은 등기가 유효하다. 이런 뜻이죠. 91.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자, 이 제3자 어,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선악불문하고 뭐 한다? 보호받는다. 그 보호받는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죠. 제3자 나오면 무조건 취득. 92. 3자가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수탁자 명의로 맞춰준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3자가 명의 신탁은 무효죠 등기가 2자간도 당연히 무효고 93. 3자가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이전한 등기는 당연히 무효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없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왜 없죠? 등기가 모여니까, 네. 어, 등기가 모여잖아.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3자가 명의신탁에서 누가 소유권자예요? 네. 매도인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언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면 제 3자에게 처분했을 때. 한번 적어볼까요?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누가 대금을 받았겠어그 수탁자가. 아,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안 팔았을 때는 안 된다이고요. 팔아야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죠. 자, 94.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명의신탁의 무효인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어, 우리, 수탁자의 명의 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왜 그런가냐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95. 3자간의 명의, 등기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호이으로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위하가 똑같은 거죠. 9 3 96번 매도, 아, 부동산 매각은 이거 세개별 하나만 잡을게요. 네, 경매 방법은 이세 가지 중에 하나 택일합니다 기간입찰, 기일입찰, 호가 경매. 97, 경매 매수인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면요, 완납하면요, 등기 없이 취득하나요? 예, 요거 97별, 예, 우리 민법 조문으로 하는 187조에 해당이 되죠. 어, 98번은 별 3개 경매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데, 최저 매각가의 몇 분의 몇에 상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공탁해야 되냐면, 10분의 1,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그리고 99도 별 3개 아주 중요하죠. 차순위 매수 신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고가 1등한 사람이 써낸 금액에서, 그 보증금, 그 보증금이 요거 말하는 거야. 최저 매각가에 10분의 1을 뺀 금액을 뭐할 때, 넘을 때에만 자손이 할 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300번,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 기한에다가 별. 자, 기한이 있고 뭐가 있죠? 기일. 기일이 맞아요. 기한이 맞아요. 기한. 기일 나오면 X. 어, 기일하고 기한은 어떻게 다르죠? 기, 기한은 그날까지 아무 때나 내도 되는 거. 빨리 내도 괜찮은 거. 기일은? 그날 내는 거. 어, 그니까 이거는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뀐 거예요. 자, 301번. 매각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됩니까? 예. 언제나 소멸됩니까? 예. 반드시 소멸됩니까? 예. 예외 없이 소멸됩니까? 예. 예. 어떤 말로 여러분 꼬셔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야 이 저당권이 소위 말하면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살아남으면 안 돼. 그러면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언제나 어, 302. 최선순위 전세권. 얘도 별세개 음, 잡을게요. 아주 중요. 제일 빠른 전세권인 배당 요구만 하면 소멸됩니다. 배당 못 받아도 소멸 아니면 받아야 소멸? 못 받아도. 뭐만 하면? 배당 요구만 하면 성질이 담보물권으로 바뀌어요 무조건 지워지는 거야 그죠? 뭐만 하면요? 배당 요구만 하면 꼬실 수 있겠죠?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일부 배당 받고 일부 못 받았다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인수된다 5x, x 무조건 소멸 이건 없어지는 게 맞고 303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 중개 최근에 이걸 잘 주는데 얘가 개공이에요 개공 아니에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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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공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라고 준 거잖아요. 그리고 소공도 개공 아니잖아. 얘네는 매수신청 대리할 수 없다. 얘네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개공이 돼서. 어. 자 그리고 304번인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여기 가서 하셔야 돼. 여기 가서 어. 지방법원장에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몇번 없다고요? 304 여기 있죠, 304. 아 거기 없다고? 어 예. 예. 이, 이 이거 맞죠, 이거 이거. 예. 자, 305번은 개공은 기일입찰에 의한 매각기일에 대리행위를 할때 집행법원이나 이런데 여기다 우리 밑줄 하나만 잡아볼게요.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거를 여섯 자로 직접 출석주의라고 해요. 누가 가라, 개공이. 누구 보내지 말고. 소공 보내지 말고, 자 법인에서는 누가 가라? 대표자. 누구 보내지 말고, 사원 또는 임원 보내지 말고 오로지 누구만 개공, 아자 대표자만 법인에서는 대표. 분사무소에서 이거 입찰대리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 왜냐하면 분사무소에는 대표를 대신하는 세 글자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책임자. 그럼 책임자가 입찰대리 가는 거야. 책임자는 대표랑 똑같은 지위, 예, 지배인이기 때문에. 자 306번, 우리 개공의 매수신청 대리 의무를 받으면 차순위 매수신고 해줄 수 있어요. 돈 받고 해주는 거죠. 307번, 개공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이 지나지 아니 하더라도 등록을 다시 할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폐업 때문에 그랬을 때, 307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하나 좀 적어드릴게요. 중개업 쪽하고 대리업 쪽이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는데 여기가 만약에 어, 폐업을 했대요, 뭐 이쪽에 영향이 있어 없어? 있죠, 중개업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해야 되냐면 취소해야 돼요, 뭔 취소, 대리업 취소. 근데 이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결격에 걸리지 않아요. 어, 여기 출제가 잘 돼요. 만약에 이 자리가 폐업이 아니라 뭘 잘못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이죠? 그렇죠? 뭘 잘못해서 취소 먹으면 3년의 결격이 걸려 대리업도 똑같아 그런데 여기가 뭐로 취소 먹으면 폐업 이건 잘못한 게 아니니까 3년 결격 없다 어, 308번 음, 매수신청 대리인인 개공에 대한 보수 이것도 별 하나만 잡을게요 어 약정이 원칙인데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대 기한일 뭐가 우선이에요? 약정, 약정이 우선이고요 기한이 예외인데어 얘가 우선인 거지 약정. 예. 그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일 이렇 하고 이제 연사에서좀 기억할 거는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언제예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 원칙 약정 예외가 거래 대금 완납시. 이거랑 예.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금 낸날 이게 아니고. 기한일이에요. 왜냐면 이날까지 내야 되거든. 근데 안 냈대. 안 냈으면 돈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되고, 안 냈다 하더라도 기한이 넘어갔어. 안, 손님이 이거 안 냈거든. 돈 없어서. 근데 우리는 보수 받을 수 있다. 309 개공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가 되면 대리업 등록 취소해야 됩니까? 예. 요거 우리 별두개 잡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중기업 쪽에서 대리업 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취소가 되면 여기 뭐 된다는 거예요.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 못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취소된다. 어 이게 빠졌니? 310번하고 3 1 1을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아, 번호가 잘못됐군요. 예. 아예예 예. 그러면 빠진 거 있나요?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없나요? 예. 자 그러면 음,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꼭 합격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되죠. 그죠? 예. 아 돌아오셔야지. 예. 가정으로 돌아오시라고요. 가정으로. 예. 그리고 그 음, 시험장에 본고사 시험 그 당일날 여러분 아시는 것만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